두 번째 에피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 있는 요거예요. 백슬래시를 하나 추가를 하면은 글자가 이렇게 화성화 됐죠. if process of var hello var x equal hello 인데 이걸 중소 처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console.log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undefined가 나왔습니다. 그죠? 만약 이것을 let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let을 두고 하니까 이렇게 x reference error 마찬가지 이번에는 reference error가 떴어요. 그러니까 좀 적은데 VR의 경우에는 뭐였죠? undefined였고 그리고 let을 넣어두니까 이번에는 reference error가 떴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let은 이거 자체가 블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 밖에서는 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reference error가 떴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VR로 했을 때는 VR로 했을 때는 돌려보면은 이렇게 undefined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니까 false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 false가 아니고 true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true. true를 두고 다시 테스트를 누르면 이번에 hello가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것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빼놔 볼까요? 뺐을 때도 마찬가지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let을 넣어보겠습니다. let을 넣고 돌려봤을 때 이렇게 hello가 나오죠. 근데 이 let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결과가 또다시 reference error가 됩니다. 왜 그런지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초급 4년차 JS 기초 먼저 이걸 마치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번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한번 먼저 평가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수업을 받아야겠죠. 안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될 거 아니에요.